안녕하세요. 뜨숑뜨숑 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가방을 이렇게 원하시는 길이만큼의 사슬을 떠서 짧은뜨기로 돌리시면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가방의 밑바닥을 떠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바닥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몸통으로 뜨시기 직전에 이렇게 꺾어진 부분, 이렇게 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각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떠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떠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번 이렇게 이제 가방 원하는 크기만큼의 다 떠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여기서 빼뜨기로 붙일 때요. 이거를 이렇게 빼놓으세요. 빼놓으신 다음에 잘 보세요. 편물을 이렇게 뒤로 돌리신 다음에요. 그 다음 뜰코에 바늘을 넣으세요. 이렇게 뒷면에서. 그런 다음에 이 코를 뒤쪽으로 이렇게 쭉 빼오세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가방이 사이즈가 나왔을 때 빼뜨기를 붙이실 때이 꺾어뜨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편물을 그대로 돌리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뜰 코에다가 넣고 이 코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네, 이렇게 거꾸로 뒤에서 빼뜨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코가 있죠, 이렇게? 네. 사슬 한 코를 뜨시고, 이번에는 이 코에 원래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슬 뒷코에 넣고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체인에 앞,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쪽 말고 뒤쪽에 바늘을 넣으시고요.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옆에 코에 뒤쪽 라인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앞에 말고 사슬의 뒤에. 이거는 짧은뜨기, 일항뜨기라고도 합니다. 네.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자, 뒤쪽에 이어서 이렇게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쭉 떠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모서리 코에 세 코씩 늘려뜨기 해줬잖아요. 네. 이제 옆판에 이각뜰 때에는 한 코에 무조건 한 코씩 이렇게 대신에 앞에 말고 요뒤 코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코마다 어렵지 않죠? 뒤쪽에 걸어서 짧은뜨기 하시고 아까 맨 처음 시작하실 때 빼뜨기를 뒤쪽으로 빼주시는 방법만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요. 나중에 한 바퀴를 돌렸을 때 제가 나중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선을 일정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뒤쪽에서 빼뜨기 하시는 방법이죠. 자, 한단뜰 거니까 제가 쭉 떠서 보여드릴게요. 짧은뜨기 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이렇게 코에 넣고 감아서 빼뜨기, 짧은뜨기. 네. 이렇게 모서리에 와도 그대로 이 앞에 그냥 놔두고 줄 놔두고 뒷줄만 따라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린 거랑 안 돌린 거랑은 가방이 좀 모양이 좀 퀄리티가 훨씬 더 좋죠.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뒤쪽에다가, 네. 일항뜨기라고도 하죠. 이렇게 뒤쪽에. 지금 바닥에서 약간 이렇게 다르죠? 네. 그냥 이렇게 일반뜨기 한 거랑 뒤쪽에만 넣고 이렇게 일항뜨기 한 거랑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각이 약간 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가방에 그 옆, 옆면으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할때 이렇게 각지게 뜨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아기들 신발 뜰 때, 신발 뜰때
그 바닥에서 이제 옆으로 갈 때도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배워두시면 아주 유용한 정보예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코에 왔는데 아까 제가 이 뒤쪽에서 시작해서 밑부분이 이렇게 다 가지런히 나왔어요. 이제 이 뒤에서 그대로 연결하셔서 아까 뒤에서 빼뜨기 한 자리예요. 여기가. 뒤에서 빼뜨기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요렇게 표시가 하나도 안 나게 마무리가 됐어요. 요렇게 연결되어서. 그쵸? 그래서 뒤쪽에서 첫 번째 빼뜨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그대로 짧은뜨기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짧은뜨기를 뜨실지, 그 다음에 뭐 무늬를 뜨실지는 여기서 이제 결정하시면 돼요. 일단 바닥은 요렇게 해서 꺾어뜨기. 저는 이걸 꺾어뜨기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지금 꺾어졌다 그래서 그냥 제가 꺾어뜨기라고 했고요. 요게 이제 지금 자, 첫 번째 방법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요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걸 끊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끝에서 시작할게요. 네, 실이 이렇게 걸려 있다고 했을 때 자, 이것도 이렇게 사슬 하나를 뜨시고, 이번에는요, 아까는 우리가 요 디코에 넣었지만, 이번에는 바늘을, 이거는 이제, 걸어뜨기라 그래요. 뒤걸어뜨기. 뒤걸어 짧은뜨기인데요. 여기 바늘 올린 데서 바로 뒤에 바늘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 코가 되는 코를 이렇게 하나를 꺾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빼서 여기까지 위로 올려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는 여기 지금 앞에가 여기 걸려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잘안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걸었던 거거든요. 그 바로 옆에 코는 이 코예요. 이 코. 이렇게 꺾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또 하나, 두개 떴어요. 그 다음 코 옆코을 보여드릴게요. 바늘 넣었잖아요. 요렇게. 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빼오고 또 짧은뜨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지금 여기서 나왔거든요. 다시 바늘을 넣고 그 옆에 코를 이렇게 해서 이 뜨기의 기법의 이름은 뒤걸어 짧은뜨기예요. 네. 뭐 일명 그냥 꺾어뜨기라고도 해요. 네, 요렇게 해서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나온 데 다시 바늘을 넣으시고요. 그 옆에 코를 이렇게 꺾어서 바늘이 이렇게 나와서 짧은뜨기를 요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나온 데 바늘을 넣고 다시 넣어서 요렇게 봤을 때 짧은뜨기. 저는 사실은 이 방법을 더 많이 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그한 바퀴를 다 뜨고 보여드리겠지만 훨씬 더 각이 선명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이두 가지 기술을 다 배워두시면 아무 때나 응용해서 쓰실 수 있어요. 네. 신발뜨기 할때 바닥과 옆면을 구분하는 각진 모양이 나올 때도 쓰기도 하고요. 특히 가방뜨기 할 때는 이걸 돌려주시면 훨씬 더 예뻐요. 네. 자, 방법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나온 데 바늘을 뒤에서 이렇게 찔러 넣으시고, 한 코를 이렇게 꺾어서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죠. 다시 그 옆에 코 이렇게 제가 남은 실 짜투리 실을 이용해서 지금 했더니 털실이어 가지고요. 근데 뭐 털실로도 우리가 애기들 그 예쁜 가방도 짤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이렇게 앞에 넣고 지금 여기 아까 지금 세코 늘렸던 자리인데 그것도 지금 관계없어요. 똑같아요. 자, 놓고
하나 꺾어서 되돌아 짧 아니 뒤걸어 짧은뜨기. 네. 나온 데를 꺾어서 그대로 빼서 짧은뜨기. 바로 옆에 코에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돌아가는 곳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 코에 한 번씩이에요. 이거 코가 빠질라 그러네. 아이고. 다시 해볼게요. 실이 걸렸어요. 예쁘게 다시 바늘을 뒤에서 넣고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바퀴 넣고 천천히 해보세요. 이게 어렵진 않은데 뭔가 뜨던 기법하고 약간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가방에 각지게 잠깐만요. 바늘을 놓고 네.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자, 뒤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뭐죠? 지금 여기 없던 게 요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코씩 뒤에서 이렇게 들어간, 네, 이렇게 들어간 그 코예요. 보이시죠? 쭈루룩.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그, 바닥 그 구분하는 그거는 이제 각이 조금 이제 좀 약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 밑에서 막 이렇게 코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확실한 각이 생겨요. 예. 네,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이렇게 각이 생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다 돌리신 다음에 위에 이제 이 위에 지금 이 떠져 있는 이 코에다가 뭐 무늬를 어떻게 뜨실 건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어렵지 않죠? 바늘 나오는데 다시 바늘 집어넣고 한 코를 이렇게 꺾은 다음에 실을 그대로 여기까지 끌어와서 짧은뜨기. 다시 여기 나온 곳에 바늘 넣고 하나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아이고야 뒤에까지 나왔네 어머 어머 이렇게 다시 코 이렇게 예 여기서 각도가 있어가지고요 잘못하면 첫 코까지 같이 빠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빼서 짧은뜨기 네 지금 지금 보세요 옆에 하고 이렇게 지금 각이 확실하게 지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바닥에 이렇게 땀처럼 한땀 이렇게 다 감싸져서 떠진 게 보이세요? 이제 여기까지 뜨면은 다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짧은뜨기를 안 하시고 뭐 긴뜨기 이게 그러니까 첫 단부터 긴뜨기가 들어가는 무늬가 있어요. 긴뜨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꺾어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뒤에서 걸어서 떠서 뒤걸어뜨기예요. 뒤걸어뜨기. 이거 반대로 또 앞걸어뜨기도 있어요. 그건 앞에서 이렇게 걸어서 뜨는 거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앞걸어뜨기도 한번 떠볼게요. 네, 이거는 뒤걸어뜨기, 짧은뜨기. 가방에 각을 세울 때 많이 사용해요. 신발에 각을 세울 때도 많이 사용하고 각종 바구니나 우리가 이제
바닥하고 옆면하고를 이렇게 각을 짓게 할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네. 자, 여기 마지막에 이제 왔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자, 지금 요렇게 해서 이거는 아까는 우리가 왜 뒤에다가 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대로 꺾어서 마지막 코를 떠주세요. 보시겠어요? 여기 옆에 네, 첫 번째 요게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마지막을 걸어냈거든요.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네, 각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음 단부터 뭐 무늬를 뭐 짧은뜨기를 뜨신다든지 뭐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뜨시면 돼요. 위쪽으로 쭉 무늬 뜨시게 하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각지는 옆에 제가 한 15년, 20년 된 가방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뜨고 이 옆에가 아이고 이렇게 각이 생겼죠? 네. 이 가방은요. 이 기법으로 떴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발 같은 거 뜨거나 이럴 때는 아까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뒤코만 걸어서 이렇게 뜨는 방법. 제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처음에 배우신 거 뒤코만 걸어서도 충분히 이렇게 각이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뒤 걸어서 짧은뜨기 한 거예요. 훨씬 더 이렇게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네. 요런 차이점인데 두 가지 다 괜찮아요. 네. 오늘 이렇게 각 만드는 방법 한번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